아직 초보라. 괜찮아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제피 수습 기자, 제피 네이션 수습 기자 황동진입니다. 얼마나 뿌듯합니다. 여러분,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. 긴장하지 마. 네. 긴장하지 마세요. 약간 지영이 형 지금 반말하면 안 됩니다. 기자 이제 기사 이제 다 뽑히는 거야. 기자 언제 봤던 언제 봤던 기자한테 야 긴장하지 마. 저희가 우리 인사한 거 이제 타이틀 다 뽑는 거예요. 둘 셋 하면 게리. 가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가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워낙 기사스. 자 우리 기자님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있죠? 네. 예. 네. 아 예 넘기세요. 긴장하지 마시고요. 긴장하지 마. 네, 제이피네이션 수습 기자 황현진입니다. 네, 먼저 갓세븐 선배님들 아이돌. 아 선배님이에요? 선배님이에요. 선배님이라고 하시네요. 갓세븐 씨들. 갓세븐님들. 네. 네, 제이피네이션 수습 기자 황현진입니다. 몇 번 하시는 거예요? 머리 박으려고. 수습이라 그래요. 네, 수습이니까 아, 계속 본인이잖아. 본인을 알려야죠. 네, 그렇죠. 네, 전 세계에서 갓세븐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LA 공연 만석, 아르헨티나 공연 8천석, 휴스턴 공연 8천석 매진됐고요. 핫투어 리스트 탑10에서 아시아 가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알렸다고 합니다. 러시아에서는 한국 가수 최초로 콘서트가 매진되었습니다. 네. 전 세계를 씹어먹고 있는 갓세븐 소식, 이거 전부 사실입니까? 사실이지. 사실이에요. 아. 저 이거 자꾸 말 놓고 우리 수습 기자들 되게 안전하게 하는데 사실입니다. 아, 네. 사실. 러시아에서는 언제? 2달 전. 모스크바? 저저번 달. 모스크바. 콘서트 몇 석이었습니까? 8천석. 야,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8천석 규모, 만석 규모 차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그렇죠. 아시아 네, 이 처음 네, 가수들이. 더 신기한 게 네. 한국어 못 하잖아요. 그분들. 그렇죠. 안 하잖아요. 네. 근데 우리의 노래 따라 같이 불러요.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, 러시아에서는? 다 따라 불렀어요. 그냥 그러니까 다 되게 신기했던 게 아, 예. 수록곡까지 다 한국말로 정확하게 따라 불렀어요. 그 파리에서 신나면 아 파리예요. 그거 신나면 이렇게 프랑스 파리. 파리 단체로 아 진짜 이게 발음 이게 눈성향이 있는데 막 이러니까 이게 엄청 울리는 거예요. 아, 진동동동 저희도 그 옷 갈아입으면서 놀라서 뭔 소리냐고. 그만큼 다들 열정적이네. 그래서 현진 선배라 지금 갓세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? 스트레이 키즈는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?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이거보다 더 해야지. 기대해봅니다.